자, 안녕하십니까. 야생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장미베고니아 많이들 키우시죠. 실패도 많이들 하시는데, 장미베고니아는 사실은 베고니아는 제라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육 온도나 뭐 체조 온도 모든 게 다 비슷하고요. 물 주는 것도 비슷하고, 우리가 그, 뭐, 중요도 어렵다는 걸 상중하라고 하면은 중종도 됩니다. 중종도. 근데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장마대비 6월에 장미베고니아, 헬라티우로 베고니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뭐 지역적으로 이제 비가 와서 조금씩 해갈이 됐는데, 6월에 들어오고 나서 벌써 한낮에 30도가 넘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남이나 경남이라든지 구미, 뭐, 대구 이쪽은 뭐, 32도까지 막 올라가고, 서울도 막 28, 9도까지 올라간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불과 20일 정도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진작부터 베고니아도 좀 물을 좀 말리고, 좀 튼튼하게 키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물비료나 액비료, 액비를 많이 주셔서 키우신 분들은, 이제부터 좀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금년에, 새로 이 베고니아를 들이신 분들은 거의 뭐 여름장마 끝나고 8, 9월까지는 거름을 안 주셔도 됩니다. 특별히 왜냐면 이 화분에 기본적으로 그 정도 버틸 수 있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거는 제가 봐서 득보다는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기 온도가 보통 뭐 20에서 25도 정도, 베고니아나 제라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물론 아침 온도는 뭐 20도 전후로 되기 때문에 아직은 버틸만 하지만 곧 어려운 시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료를 끊으시고요.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면은 지렁이 분변토도 괜찮고, 아니면 알갱이 비료 굉장히 안 녹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물에다가 두 달간 담가놔도 안 녹아요. 서서히 녹아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주시거나 가루로 된 그 약간 입자가 약간 있는 그런 거는 보통 뭐 완효성이라고 해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시고, 가능하면 그것도 끊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다면은 장마가 끝난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주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그 베고니아는 그 체적에 키우기 좋은 데가 베란다에 베란다. 또 가게 창가 같은 데는 이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통풍도 잘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뭐 크게 뭐 지금 현재는 뭐 비료만 좀 끊으시면 되겠고요. 늘 6월에 강조하는 게 지금부터 물을 좀 많이 말려서 튼튼하게 해야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이제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꽃도 많이 피고, 이제부터 꽃이 별로 안 피는 시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 순치는 방법하고 꽃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을 주는 게 중요한데요. 베란다 같은 경우는 겉뚝이 완전히 마르면 살짝 주세요, 살짝. 아, 보통 이제 봄일 때 이제 한참 자랄 때는 흠뻑 줘서 밑으로 물이 여기 줘서 이제 물이 줄줄 흐르게 주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기 겉뚝이 마르면, 지금도 이건 이제 오늘 물을 줬기 때문에 지금 겉뚝이 굉장히 젖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약간 버석버석 마를 정도로 됐을 때 위에만 살짝 날려서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꽃이 떨어지지 않고 잎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말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줄기나 꽃 전체를 튼튼하게 해야 장마를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제라늄도 마찬가지예요. 제라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이것도 물을 좀 줬기 때문에 상당히 젖어있는, 축축하진 않아도 약간 젖어있는 상태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말리셔야지. 약간 뽀송뽀송할 정도로 말려서 베란다는 그렇게 주시면 되겠고, 무지나 토방, 뭐 나무 그늘 밑에 같은 데는 말르면 흠뻑 주십시오. 그런 데는 흠뻑 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메말르기 때문에. 그래서 베란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건 뭐 다 조건이 다르겠지만 통상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렇게 주시면 대충 맞겠고요. 이제 노지 같은 경우 뭐 토방이나 이렇게 토방을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초마 밑이나 이렇게 마루 끝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그늘 밑에 반 그늘 같은 데 두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더울 때는 뭐 3, 4일에 한 번씩 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 3일에 한 번씩 두고 있기 때문에 가정마다 또 환경이 다 다르죠. 그리고 이제 밖에서 키우신 분들을 특히 이제 뭐 베란다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지만은 3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천막 밑으로 넣으시고 나무 그늘 밑으로 꽁 넣으시고 도방으로 넣으시고 마루 쪽으로 넣으시고 강한 햇빛은 이제 한여름 강한 햇빛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꽃도 타버리고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게 수명이 좀 많이 다 돼서 이렇게 타지만은 갑자기 더우면 이게 막 타들어가고 여기도 끝도 막 타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정상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거는 입고가 된 지가 지금 한 달 이상 된 건데 굉장히 튼튼하죠? 튼튼한 거는 이렇게 하우스 농장에서 바로 온 거는 약간 이렇게 녹색이면서 약간 좀 덜 반질반질한데 나와서 이렇게 햇빛을 보고 반그늘에서 이렇게 햇빛 보고 근데 통풍 문 것들은 이렇게 반질반질해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새순이 나오면서 이렇게 반질반질해지군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입고된 지가 얼마 안 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키우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가 잦은 비나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 비를 맞추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녹아버리고 진무는 병, 썩은 병, 곰팡이 병이 생깁니다. 그거는 제라늄이나 똑같습니다. 제라늄이나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셔서 안으로 들이시는 그래서 통풍만 잘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장마가 시작되면 이제 밖에 있는 것들은 괜찮은데 특히 안에 있는 것들은 통풍 환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3월 30일에 올린 강제 공기 순환기 서큘레이터를 집에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셔서 큰 돈 들이지 마시고 그렇게만 만들어서 공기 순환 해주셔도 좋거든요. 그거 잘 해주시면 아마 장마를 무난히 넘기는 그런 장미 베고니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 절대 맞히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